대로 수백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져 청년 버핏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를 벌었나를 놓고 SNS상에서 논란이 일자 이 남성은 실제 번 돈은 14억 원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부풀려진 만큼 투자의 규제는 아니었던 겁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30대 청년 박철상 씨의 별명은 청년 버핏이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종잣돈 천여만 원을 주식에 투자해 400억 원대로 불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상에선 투자의 귀재로 불렸습니다. 투자를 통해 번 돈을 대학 등에 기부해 언론의 주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청년 버핏 신화는 사실이 아니었는데 이를 밝히도록 압박한 것은 제약 고수로 통하는 또 다른 유명 개인 투자가였습니다. 지난해 청담동 주식 부자로 행세하며 거액 사기 사건을 벌인 이희진 씨의 실체를 폭로했던 투자자 신모 씨가 SNS를 통해 박 씨에게 400억 원을 갖고 있다면 주식 계좌를 인증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신 씨의 요구에 박 씨는 일면식도 없는 분의 요구가 불쾌하다며 인증을 거부하면서 SNS 공방전은 가열됐습니다. 하지만 그 후 박 씨는 한 언론을 통해 2003년 천여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 현재 투자 원금은 5억 원 수준이고 기부한 돈을 포함하면 14억 원 정도를 벌었다고 털어놨습니다. SNS 등에서 부풀렸던 신화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의 고백을 압박했던 신 씨도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청년의 본질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사회가 그를 영웅으로 만들면서 본인이 심취해버렸다고 해석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